Slavă Tebi, Christe Bože, Kraju slave vječite. Sada dakle, govori Gospodin, vratite se k meni svim srcem svojim, jer ja sam sama nježnost, sama i milosrđe. Slava Tebi, Christe Bože, Kraljo slave vječite.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U ono vrijeme, reče Isus Židovima, ako ja svjedočim sam za sebe, svjedočanstvo moje nije istinito. Drugi svjedoči za mene i znam istinito je svjedočanstvo kojim on svjedoči za mene. Vi ste poslali k Ivanu i on je posvjedočio za istinu. Ja ne primam svjedočanstva od čovjeka, već govorim to da se vi spasite. On bijaše svjetiljka što gori i svijetli, a vi se htjedoste samo začas naslađivati njegovom svjetlosti. Ali ja imam svjedočanstvo veće od Ivanova, djela koja mi je dao izvršiti Otac, upravo ta djela koja činim, svjedoče za mene da me poslao Otac. Pa i Otac koji me posla, sam je svjedočio za mene. Niti ste glasa njegova ikada čuli, niti ste lica njegova ikada vidjeli, a ni riječ njegova ne prebiva u vama, jer ne vjerujete onomu kojega on posla. Vi istražujete pisma jer mislite po njima imati život vječni. I ona svjedoče za mene, a vi ipak nećete da dođete k meni da život imate. Slave od ljudi ne tražim, ali vas dobro upoznah. Ljubavi Božije nemate u sebi. Ja sam došao u ime Oca svoga, i vi me ne primate. Dođe li tko drugi u svoje ime, njega ćete primiti. Ta kako biste vi vjerovali kad tražite slavu jedni od drugih, a slave od Boga jedinoga ne tražite? Ne mislite da ću vas ja tužiti Ocu. Vaš je tužitelj Mojsije, u koga se uzdate. U istinu, kad biste vjerovali Mojsiju, i meni biste vjerovali, ta o meni je on pisao. Ali ako njegovim pismima ne vjerujete, kako da mojim riječima vjerujete? Riječ Gospodnja. Yahweh께서는 모세에게 내려가라 라고 하십니다. 내 백성이 의로운 길에서 벗어났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숭상하고 있다. 금송아지, 현대 굉장히 멋진 모습입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갔습니다. 야훼께서 시키는 대로 내려갑니다. 며칠 이 모자랐지만 15일. 그는 한 10일, 15일 정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즉시 그들은 미치광이가 되었습니다. 하느님이 어디 계시냐? 그 하느님, 만군의 하느님이 어디 계시냐? 모세는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이냐? 왜 하느님은 다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목소리도 들리지 않느냐라고 웅성거립니다. 왜 우리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느냐입니다. 주님,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 자리에 안 계시는 겁니까? 도대체 어디 계신단 말입니까? 라면서 아우성칩니다. 왜 이 세상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숨어 계십니까?
어딘가 멀리 계신단 말입니까? Вы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잠깐만 드러낸다면 당신은 하느님이시고 모두가 믿을 텐데 왜 하필 우리로부터 이렇게 멀리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당신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십시오.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라고 웅성거립니다. 왜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멀리 계시는 걸까요? 주님, 당신은 왜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런 하느님, 그들은 그런 하느님의 열정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참지 못했습니다. 세상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멀리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숨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이 세상 그들의 영혼은 열렬함에 불타오르면서도 이러한 어떤 또 다른 욕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의 아이디어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견디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다. 멀리 계신다. 우리에게는 신이 필요하다. 당신이 안 계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불평불만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워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조차 없었고 사랑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방향을 잃은 것 같습니다. 어디 계신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은 욕망에 불타오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당신이 안 계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는데 어디 계시냐 말입니까? 참을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견딜 수가 없으니까 우리들의 손으로 신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들의 손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신을 만들겠다였습니다. 우리도 자주 이렇습니다. 우리도 자주 이러한 금송아지의 스토리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들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그 스토리가 그대로 올려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소비 문화를 보십시오. 사람은 하느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만들자. 우리 손으로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영광 대신에 우리는 다른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시편에 언급하는 것처럼 다른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풀이나 뜯어먹는 소를 우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신이라고 숭상합니다. 우리들의 공허함, 마음의 공허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멀리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느님 대신에 우리는 쾌락과 불륜과 돈을 그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 안에 하느님의 사랑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마약을 합니다. 그 공허한 느낌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이 안 계신다라는 공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쾌락을 취했습니다. 이 세상의 쾌락을 다 집어삼킬 듯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성욕과 쾌락주의,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금송아지입니다. 우리들의 신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몸 자체를 쾌락주의로 들어올리면서 신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육체가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손으로 만들어낸 그 신 앞에서 우리는 우리 각자를 희생 제물로 바치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없이 사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느님은 참아낼 수가 없다, 인내할 수가 없다, 기다릴 수가 없다, 도저히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들의 신을 만들자였습니다. 그분은 단순하게 너무나 늦게 오신다, 너무 늦는 분이다, 왜 그 산으로부터 내려오지 않고 왜 그 영광을 보여주지 않느냐, 이 세상에 좀 제발 보여달라입니다.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느님의 능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 하느님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창조주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을 지닌 신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좌에 앉아있는 그분, 모든 인간을 지배하고 모든 인간을 컨트롤하고 두려움을 조장하고 두려움을 심고 공포를 조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만든 그 신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항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가 지금 만들어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뜻이 아닙니다. 또 하느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외로움 속에서 고독 속에서 죽어가는 이 고독사를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병원에서 혼자 죽어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버린 상태로 고독하게 죽어가는 것, 이것을 하느님은 원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폐쇄되고 격리되는 것, 이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의 뜻일 뿐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악의 힘에 우리 자신을 맡겨버렸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느님께 순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신들을 숭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의 자유와 우리들의 존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불안과 우울증과 공포가 우리들을 지배해버렸습니다. 혼란이 우리들을 지배해버렸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상태에 빠졌을까? 우리들의 영혼이 왜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일까 물어야 합니다. 왜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을까 물어야 합니다. 오늘 복음의 메시지는 너무나 단순 명료합니다. 복음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모든 이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전락해버렸을까? 우리는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했습니다. 우리들은 참아내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내려오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고 싶어 하십니다.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것처럼 며칠 동안 하느님과 함께 지낸 뒤에 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 모세를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참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역사 속에서 이 근대사, 모든 근대사를 훑어보면 신앙에 관한 질문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정말 깊이 있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누구인가? 인간이 하느님을 선별하는가? 아닙니다. 이 복음을 보십시오. 이 복음에서 우리들에게는 신앙에 관한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즉 우리와 이스라엘에게, 하느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지 않느냐? 나는 내가 하느님이다. 너희들은 하느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 왜 그 사랑이 없느냐? 너희들이 하느님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대신했다. 너희들은 서로가 서로의 영광을 찾지만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우상의 신. 인간의 주장, 인간의 논리를 우상 숭배하는 것, 그것이 너희들의 신이 되어버렸다. 사람들이 세상에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 하느님의 영광, 너희들은 하느님의 영광을 찾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답은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누구도, 곧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이런 상황 속에서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 팬데믹, 이 공포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공포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격리되고 사람들은 더욱 고독 속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서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분열입니다. 지속적으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신앙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욱 이런 일은 심각해집니다. 매스미디어는 기쁜 소식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매스미디어는 우리들에게 긍정주의, 낙천주의, 거룩한 낙천주의를 전파하지 않습니다. 이 매스미디어는 자꾸 우리들에게 자, 가자, 하느님 없는 곳으로 가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께 가야 합니다. 하느님께 가고 하느님께 기도해야만 하느님 안에서 이 모든 악의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스미디어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느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부재하는 이 세상은 우리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하지만 이 세상에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정말 열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스토리를 지니고 있지만 그들 안에서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하느님을 기다리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오시기를 고대하는 사람들, 우리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하는 세상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저는 그들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하느님을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느님은 도대체 언제까지 오리까?
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즉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열어주기로 하셨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은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것이고 하느님의 의지에 우리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을 믿었습니다. 모든 것을 넘어서는 희망을 지니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느님을 의지하고 걸어나갔던 사람입니다. 많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가리아도 그랬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도 그랬고 엘리사벳도 그랬습니다. 하느님을 믿었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내 주변의 모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이런 사람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굳건했습니다. 오늘 복음도 그렇습니다. 바로 이 길이다. 인간아 바로 이 길이다. 신앙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은 신앙과 신의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그 산으로부터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 백성을 잊지 않으신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은 권능을 지니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유일한 우리들의 말씀, 마지막 말씀이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에 대한 결정을 하시고 그분의 인간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실 분이십니다. 신앙과 신뢰, 바로 그것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올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서 완성하실 것, 그것은 신앙과 신뢰를 통해서 옵니다. 이미 이것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약속이 드러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하실 것이고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사람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희망을 넘어서는 절대적인 희망을 가지고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두려움이라는 구름이나 공포, 죽음의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악의 힘에 우리들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어둠 속에서 강렬한 빛이 비추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명이 그곳에 숨막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는 이 역사 속에 내 스스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암흑, 즉 이 팬데믹이라는 암흑을 전달할 것이냐, 긍정적인 것을 빛을 전달할 것이냐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공포, 두려움, 나의 말과 나의 제스처를 통해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빛을 내 말과 제스처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쉽지 않습니다. 믿는다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믿는 것,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유일한 힘, 우리가 정말 그 힘을 꼭 붙잡아 하는 바로 그 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승리 자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완전한 믿음, 완전한 신앙, 절대적인 의탁을 원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 너희 안에 하느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믿지 않는 이유는 내 말이 너희들 안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믿지 않는 이유는 모세가 말한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러한 모든 암흑이 있을지라도 하느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내 삶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분께서 내 안에 오시길 원하십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내 안에 오고자 하십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복음에서 또 성모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비신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성모님은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개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환영할 때 내 신앙이 성숙합니다. 내 신뢰가 성숙합니다. 이 신앙, 이 하느님의 사랑,
그것은 내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없다. 내 말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신앙이 굳건해집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것은 선종하신 슬라브코 마르바르시 신부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저 말로 쓰여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자체는 인성입니다. 살아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말씀을 내 존재로 수락할 때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보이지 않는 분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분은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그분께 탄원합시다. 어려움 속에서도 탄원합시다. 신앙이 부족해질 때 신앙 고백을 합시다. 그분께 내 삶을 드리면서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오로지 주님을 발탕으로 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주님 당신을 신뢰하고 의탁합니다. 이 세상에 평화를 전하겠습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대로 빛을 전하겠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의 전구를 청하면서 이렇게 해달라 청합시다. Amen.